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표는 CPU 가성비 비교표 19년 11월 8일자 기준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CPU나 GPU 가성비 비교표를 두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기로 했다가 오늘 한 달 일찍 올려드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 가지 제품이 신규 출시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또 요 F버전의 가격 인하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가성비 비교표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전 비교표를 보시고 구매를 하실까봐 조금 일찍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추가된 제품은 9900KS 그리고 3500X 그리고 9100 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9100은 F버전이 아니라 내장 그래픽이 있는 9100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 말 11월 25일쯤에 3950X가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기에는 혹시나 저번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이 많아질까봐 조금 일찍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각 항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표를 보도록 할게요. 100% 기준은 6700 CPU를 달았을 때 100%로 잡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가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보여드리자면 다나와 현금 최저가 있죠? 요 가격 기준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구매하려고 할 때 단품 구매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 카드가로 구매하게 되면 요거보다 소폭 비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최저가 기준으로 적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을 각기 나눠놨는데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하시려고 나눠둔 겁니다. 이제 비싼 첫 번째 하이엔드 CPU들, 코어 숫자도 많고 성능도 뛰어난 CPU끼리 모아둔 거예요. 여기서 또 가성비 순위를 따로 보시라고 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퍼포먼스, 게이밍 CPU로 많이 팔리는 제품들, 그 제품들 또 모아서 이렇게 등수를 매겨뒀고요. 거기에 메인스트림, 실제로 가장 많이 나가는 CPU들끼리 모아놨어요. 20만원 정도 하는 제품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저가형,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시거나 아니면 사무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 제품들, 그 기준을 모아뒀고 마지막 그냥 제일 하위 제품들, 정말 싼 제품들끼리도 모아뒀습니다. 요거끼리 등수를 매겨놓은 거라서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고 그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어떤 거냐 고르려고 할 때 적합한 표인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고 CPU를 살 수 있겠죠. 내 기준에 부합하는. 위의 항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 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80Ti를 꽂았을 때 8가지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의 평균 성능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보시다시피 120% 이상인 제품들부터 제가 녹색을 칠해뒀는데 왜 이렇게 뒀냐 하면은 여러분이 요 밑에 등급 사도 2080Ti를 사용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예를 들어 2080Ti 샀는데 성능이 2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 뭐 2070이나 208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20CPU 이상 쓰라고 녹색으로 칠해둔 거예요. 1660도 마찬가지입니다. 166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저가형 CPU로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병목 있잖아요. 성능 저하. 이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아주 길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100%가 딱 넘어가는 시점에 CPU부터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8400이나 뭐 9400 정도가 되겠죠.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인코딩 벤치마킹 프로그램들을 세 가지를 돌려서 평균적으로 나왔는 성능을 퍼센트에 적어둔 거고요.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 시네벤치라든지 아니면 CPU지 싱글 스레드 성능 그거를 또 백분율로 바꿔서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싱글 성능은 보시다시피 큰 편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빨간색일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이 녹색입니다. 10월달 가격 기준을 10월달 가격 있잖아요. 그 그대로 적어둔 거고요. 이제 최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 AMD의 정품 최저 가격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K랑 KF 혹은 노멀 제품이랑 F 버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좀더싼 것들, 그러니까 F 가격 기준으로 적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F 가격이 좀더 쌉니다. 최저 가격 비정품이라 적혀있는 것들은 병행 수입 제품이나 멀티팩을 이걸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병행 수입 같은 경우 정품만 아니지만 해외에서 RM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S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고장이 잘안 나니까 병행 수입을 사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두개 가격 비교해서 좀더싼 제품을 사라고 병행 수입도 일부러 적어뒀습니다. 게이밍 혹은 렌더 인코딩 가성비는 어떻게 측정했냐 하면은 여기 적혀있는 백분율 있잖아요. 이 백분율을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가격이 가장 낮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놈이고,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이 녹색입니다. 옆에 순위 등수도 있으니까 보고 참조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일단 하이엔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3900X는 여전히 가장 멀티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25일 되면 이제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3950X가 여기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멀티 성능이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259%, 거의 260%에 가깝죠. 인텔의 가장 높은 놈이 이래봤자 210% 정도니까 제법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 편집, 음악 편집 같은 걸 주로 하신다면 3900X가 여전히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고요. 등수는 4등이에요. 가성비 등수로. 9900KS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게이밍 환경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1%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하여간 뭐, 바뀐 거라 해봤자 클럭 0.3 올라갔는데, 클럭 0.3으로 엄청난 게임 프레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 오버클럭은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만, CPU는 병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오버를 하더라도 하지 않은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 뭐 싱글 성능도 생각보다 크게 안 뛰었고요. 끼까지 해봤자 4% 정도 뛰었네요. 멀티 성능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뛰었는데요. 중복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근데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금 최저가가 72만 원이에요. 9900K나 KF 제일 싼 가격에 비교해서는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2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고요. 다만 나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뿜어주고 싶다. 나는 예산이 완전히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순위에서 가성비는 꼴찌입니다. 8위, 8위, 8위예요. 그냥 꼴찌입니다, 꼴찌. 9900은 어떤가요? 9900이나 9900K는 그 꼴찌 앞잡이에요. 얘네들도 솔직히 게이밍 가성비가 좋은 제품 아니에요. 최상위 게이밍 CPU는 맞지만 가성비랑은 거리가 좀 있는 애들이죠. 이거는 뭐 AMD도 똑같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AMD도 게이밍에서는 딱히 가성비가 최상위 제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게이밍 위주로 본다면 뭘 보셔야 될까요? 역시나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겠죠. 3700X 혹은 9700F를 보셔야 됩니다. 이 9700F의 가격이 지난달 대비 꽤나 많이 내려갔어요. 한 8, 9만원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렸죠. 지난달에 이거 제정신이 아닌 가격이라서 제가 그냥 K나 KF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가격이 꽤나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F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0.2 클럭이 내려간다 해도 실제로 게이밍 성능은 크게 하락하지가 않거든요. 3% 정도 차이 나죠. 하락하지 않으니까 오버클럭을 따로 하지 않으실 분들은 순수하게 내가 게임만 즐긴다. 9700F를 사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오버클럭 해가 쓸 거다. 그럼 9700K를 쓰시면 될 거예요. KF를. 그리고 나는 작업도 조금 하면서 게임을 즐기신다. 그러면은 이 3700X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임 프레임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고요. 9700 노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1순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티 작업을 한다, 아니면 원컴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면 나이 게임 켜놓고 딴 게임도 켜놓을 거다,
뭐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3700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순수 게임은 9700F, 그리고 다중 게임이나 아니면 작업과 게임을 함께 하실 분들은 3700X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CPU 라인을 한번 볼게요. 사실 8700은 이제 단종 수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고요. 3600X가 가격이 꽤나 떨어진 편입니다. 이게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사실 3600X와 3600은 게임 프레임이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아주 근접해 있는 라인업입니다. 실제로 올코어 부스트 터지는 거 보면은 0.05 혹은 0.025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체감이 할수 없을 거고요. 다만 뭐 쿨러만 조금 더 좋은 거 넣어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근데 3600X가 가격이 아무리 싸졌다고 하더라도 3600에 비해서는 아직 가성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색칠해두지는 않았어요. 8700도 제끼시고요. 9600KF 가격이 정말 싸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600보다도 더 싸요. 이거 그러면 9600KF 사는 게 3600보다 게임 성능이 더 좋지 않나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게임 성능은 아주 고성능 그래픽카드 쓰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9600K가 서로 노말로 테스트했을 때는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멀티 성능에서 차이가 제법 나기 시작하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뭐좀더 고성능 그래픽카드 쓰실 거면 3600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9600KF는 실제로 메모리 오버클럭이나 아니면 CPU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3600과 비교했을 때 별로 나은 점이 없습니다. 근데 3600은 가장 저렴한 보드에서도 PBO와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A320에서도요. 여기서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9600KF는 오버클럭을 즐기려면 Z390 뭐 프로 4라든지 아니면 Z390 A 프로라든지 오버클럭이 되는 보드를 사야 되는데 얘네들 싼 것도 한 15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 비용을 생각하면은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3600을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순수하게 게임밖에 안 하고 특히 그 하시는 게임이 배그다. 그러면 이제 9600KF 사서 Z보드랑 조합해서 오버클럭해서 쓰시는 것도 상당히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요 라인업에서 딴 거는 볼게 없어요. 자, 세 번째 메인스트림 CPU 쪽을 봅시다. 9600은 메인스트림 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이 있으니까 일단 쳐다보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보통 살려고 맞먹는 가격인 20만원과 10만원 후반대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9500F가 있겠죠. 요놈이 가격이 꽤나 착해요. 19만원 정도로. 보시다시피 뭐 게이밍 가성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9400F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너무 좀 비싼 느낌이 들어. 그 정도는 들죠. 한 3만원 차이가 나니까요. 얘네 차이는 올코어 부스터 0.2클럭 빼고는 차이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목이 생기지 않는 이상 CPU 클럭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는 프레임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9400F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이밍 CPU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메인스트림에서는요. 그리고 3500X가 출격을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9400F나 3500X나 둘다 오버클럭을 안 하고 사용하면은 거의 비슷한 성능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9500을 넣더라도요. 셋다 거의 비슷한 성능이에요. 게이밍 성능이. 다만 3500X는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를 사용하더라도 PBO와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H310도 램타를 쪼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램타 쪼였는 것보다 분명히 클럭 올린 게 훨씬 더 게임에서는 프레임을 잘 뿜어내줍니다. 그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오버클럭을 할줄 아신다면 혹은 제 영상을 봐서 메모리 오버 정도만 따라 할줄 아신다면 3500X로 가는 게 게이밍 프레임이 훨씬 잘 나올 것이고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다 귀찮다. 노멀로 쓰겠다.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이 어떤 놈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9400F가 좋을 것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딴 CPU는 볼 필요 없어요. 2700X는 진짜 특수한 용도가 아닌 이상은 뭐안 쳐다봐도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입니다. 얘네는 이제 20만이 넘지 않는 CPU들이에요. 예외는 2700 정도가 될 텐데 얘는 특수한 조건이 아닌 이상 안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2600X도 가격이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이제 멀티스레드 성능이 꽤나 높아져서 가성비 순위에 살포시 들어갔어요. 하지만 넘기겠습니다. 왜? 2600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2600이 가격이 진짜 착해요. 13만 원이에요. 13만 몇천 원이 정도면 산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전 제품군에서 가장 멀티스레드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저렴한데 모바일 게임 많이 실행하는 거 쓰고 싶으신 분, 아니면은 간단히 영상 편집 취미로 하실 분들, 이 CPU 사면 최고입니다. 진짜 싸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게이밍도 램 오버만 조금 해주시면은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 사용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동급 인텔에 비해서는 프레임이 조금 덜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기껏해봤자 2%에서 5% 차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셔서 게임도 즐기고 작업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CPU를 보신다면요. 여기 뭐 8350K라든지 3400이라든지 이상한 제품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이놈들은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뭐 내장 그래픽 있다는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애들. 여기에 9100이 추가되었어요. 아직 다소 초기 까라서 비싼 편인데 아마 14만 원 정도로 안정화가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요놈은 이제 사무용도로 적합하겠죠. 쿼드코어 CPU에 기본 깡클럭도 높고 거기다 내장 그래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2200G가 가격이 솔직히 조금 높아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만끽하시겠다, 사무용이지만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게이밍 가성비 CPU는 사실 9100F입니다. 이 9100F만 돼도 1660 정도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약간 성능 저하가 있지만 뭐 최상위 CPU랑 2% 남짓, 3%, 2%, 3%니까 무시하고 쓸수 있는 꽤나 괜찮은 CPU라는 거죠. 그래서 9100F와 뭐 RX 570 아니면 1660, 1060 이런 거 조합해서 게이밍 컴퓨터를 갖추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8100은 단종 수순이라서 가계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라이젠 2200G, 3200G, 5400 펜티엄 골드, 그리고 에슬런 200G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간단한 사무용도나 사용이 가능하고 내장 그래픽 카드가 존재한다는 것 빼고는 별다른 장점이 없는 애들입니다. 게임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간단한 뭐 롤이라든지 크아 이런 건 돌아갈 거예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여기다 그래픽 카드 달아서 쓰겠다 그러면 좀 비추천합니다. 차라리 9100F 넣고 그래픽 카드 다세요. 이렇게 하이엔드부터 가장 낮은 로우엔드 엔트리 모델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나 쭉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적어둔 거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 하이엔드 CPU급에서는 렌더링 인코딩 1위는 여전히 3900X다. 가격이 다소 올랐으나는 뺍시다. 다소 높으나 데스크탑 중에서는 탑임이 틀림없다. 11월 25일에 3950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은 왕좌 자리는 뺏기겠지만 당장 사야 된다면 여전히 이 3900은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게이밍 CPU 가성비 1위는 무슨 얘기냐면은 2080 Ti를 꽂았을 때 프레임 제하가 별로 없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9700F 정도가 됩니다. 요거 받고 램오버만 하면은 2080 Ti 이제 병목 없이 잘쓸 수가 있어요. 10월 대비 대폭 하락한 가격이 인상적이다. 가격 진짜 많이 내렸죠? 8만에서 10만 원 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CPU 가성비 잡고 좀 높은 그래픽카드 쓰시겠다면 9700F를 추천드리고요. 최상위 제품 중에서 코딩 렌더링 가성비 1위, 성능 1위 말고요. 가성비 1위는 3700X가 차지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게이밍 순위 1위도 얘가 차지했었는데 가성비로, 이번에 9700F 가격이 쭉 내리면서 게이밍 가성비 1위는 내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는 좋은 제품이에요. 게이밍에서도 2등, 렌더 인코딩에서는 1등.
여러분 사신다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제품 정도만 추천드릴게요. 9700F 혹은 3700X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퍼포먼스 CPU 중에서는 모든 면에서 가성비 1위는 여전히 3600입니다 게이밍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요, 렌더 인코딩에서도 괜찮습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에서 얘 램오버 좀 해주면은 다 커버해주거든요. 뭐 2070 슈퍼, 2080 슈퍼까지요. 2080T에는 약간 부족한 면을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600KF도 보시다시피 렌더 인코딩도 등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5-6만원 떨어졌어요. 근데다 게이밍에서는 중간 등급 그래픽카드의 게이밍에서는 얘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품 중에서 하나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밍 CPU 가성비 2위로 전락했던 게 다시 1위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조금 애매해요. 이 가격 편차가 둘 다 얼마 안 나서요. 게이밍 가성비 1위는 9600이라 해둘게요. 3600을 제끼고 게이밍 가성비 1위는 9600K 정도로 적어두겠습니다. 자, 9세대 게임이나 오버클럭시는 9600K가 확실하게 3600보다 좋으니까 여러분이 오버를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9600K를 가시고요. 예산을 좀 아끼고 작업도 할 수 있고 게임에서 프레임 잘 나오는 CPU를 원하신다면 3600으로 가주세요. 이 3600은 B450 보드에서도 아시다시피 수동 오버와 메모리 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퍼포먼스에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인스트림. 중국 내수용인 3500X가 국내 출시돼서 3파전을 형성했어요. 해외에는 지금 이거 판매를 안 하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물어보는 게 9500F 갈까요? 3500X 갈까요? 9400F 갈까요? 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멀로 쓰실 분은 9400F를 추천드립니다. 오버건 뭐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메인스트림급 CPU는 9400F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메모리 오버 할 줄 안다 혹은 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거다 하신 분들은 3500X를 추천드릴게요. 꽤나 큰 폭으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낮은 게임도 2-3%는 차이 나고요. 차이가 심한 게임은 1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3500X가 램 오버를 하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인스트림은 둘 중에 하나로 가라. 9500F는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20만원 이하. 뭐, 총합에서는 여전히 그, 2600이 우세합니다. 1등, 2등, 2등을 하고 있죠. 멀티 작업 중에서는 제품 중에 가장 높은 가성비고요. 게이밍만 보자면은 역시나 아직 9100F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3등, 1등, 1등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10만원대 CPU 중에서 게이밍 위주로 산다 그러면 9100F 사라고 할 거고요. 그래픽카드가 1660 이하다 일때 1660 이상이면은 그냥 9400F 가세요. 1660 이하일 때는 9100F. 그리고 내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이나 작업도 조금 하면서 게임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2600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00이 나왔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장 그래픽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무용도 고성능 C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로우 엔트리에서는 딴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2200G 딱 골라 쓰세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녹색으로 칠해두진 않았던 거는 사실 뭐 강추하기에는 가격이 다소 올라서 기분이 나빠서였거든요. 어찌됐든 2200G가 요 네 개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지만 정리하니까 그래도 뭐 복습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떤 걸 사면 좋은지. 여러분은 이 표 다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9년 11월자 CPU 가성비 비교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좀 기대하시는 걸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차해 예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 표 만든다고 솔직히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케이스 비교표 올렸던 지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신규 케이스가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기존 케이스도 신규 케이스 출시한 것 때문에 다소 티어가 내려간 애들이 있어요. 추천 목록이 바뀔 거라 예상해서 이렇게 표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여러분이 구분하기 편하게 뭐 조립 난이도나 아니면 총평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런 걸다 적어뒀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쯤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케이스 비교표로요. 여러분, 빠이빠이!